하나님 믿는 건 바른 길로 가는 건디 공산당은 못 믿게 허네요. 지시만 내려오면 조사하고 몰래 미행을 허질 않나 감시를 허질 않나 어디 마음 놓고 예배할 때도 없네요. 봐요, 오늘도 예배 날인데요. 다행히 눈에 잘 안 띄는 외양간이 있어서 그냥 여기서 헐 수밖에 없네요. 아,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입니다. 하나님 믿거나 불법 예배하거나 전도하는 사람 보면은 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도 준답니다. 들었죠? 이제는 포상금도 준다네요. 시간 다 돼서 빨리 가봐야겠어요. 아, 자매님. 들어가. 왔어요? 잘 지냈어요? 어서 들어와요. 자매님, 저예요. 아유, 빨리 들어오게. 왔어요? 네. 따라오는 사람 없었지? 네네, 없어요. 오는 내내 혹시 누가 미행이라도 할까 봐서 계속 살피면서 왔다니까요. 예배 한번 하기 힘드네요. 우리 같은 서민도 예배하려면 주위를 잘 살펴야 해요. 그러니까요. 공산당이 이렇게 감시하니 예배도 서너 명만 해야 하고 속이 떨려서 원. 중국에서 믿으면서 진리를 얻고 생명 얻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믿음과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진리도 얻고 구원도 받고요. 그럼 그러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가 없지. 근데 말이에요. 늘 이렇게 감시하고 미행당하면 언젠간 잡힐 텐데 잡혀간 사람 중에 고문당하면 유다되는 거 보면서 걱정이 되네요. 저도 잡히면 유다가 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런 일은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해요. 중국에 있다면 다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되네. 피해갈 수 없지. 그 고난을 못 견디면 이 길은 끝까지 가기 힘들어. 주님이 그러셨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진리와 생명을 얻으려면 목숨 걸고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아멘. 공산당이 계속 이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재난 전에 이긴 자들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시는 거죠.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이긴 자는 사탄의 권세하에서도 사탄의 포위 공격에서도 즉 흑암 세력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 증거하며 기존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정결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증거하는 것이다. 이래야 하나님이 말한 이긴 자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육체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향해 숨을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갈 믿음이 있고 기존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너는 그대로 따르며 자기 육체를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시련이 닥쳐올 때에도 아픔을 감내하며 눈물 흘리더라도 하나님을 만족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된 사랑이고 믿음인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니 정말 힘이 나네요. 저도요. 공산당의 박해를 허락하신 건 우리를 검증하시고 우리 믿음과 사랑을 온전케 해서 이긴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는 거네요. 공산당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역사의 기업품에 불과하네요.
그럼요.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저도 믿음이 생겨요. 큰 붉은 용이 날뛰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말씀 보는 거하고 예배, 본부는 지켜야겠네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면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겠네요. 아멘. 정말 맞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볼까요? 좋죠. 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는다고 이 집 좀 훔쳐보고 저 집도 보고 그래서 저번 달엔 둘씩이나 잡아 한모 챙겼다오. 근데 아침부터 세 명이나 유신의 외양간으로 가던데 예배한다고 모인 거 아닐란가? 그려 어찌해서든 내 눈으로 봐야겠어. 이장이 그랬단 게요? 모든 종교를 없애는 건 중앙정부의 정치 임무라고. 형님 계셔요? 어서들 숨어. 둘이는 여물 뒤로. 네. 네. 안으로. 왜 안 나온단가? 거기 있는 거 다 아는디? 누구요? 어머, 분영 회장. 형님, 안에서 뭐 하고 있었대요? 왜 그려? 문 부서지는 줄 알았구먼. 어머, 미안해요. 우리 괭이가 일로 와가지고 찾으러 왔지. 괭이? 자네 언제 괭이를 키웠대? 아, 며칠 됐슈. 저기 말이요. 아침부터 누가 오는 것 같던디요? 부녀 회장이 이젠 남의 사생활도 간섭하나비요. 아, 형님도 제가 괜히 그러는 거겠슈? 정부에서 신앙인 잡으라는데 몰라요? 이마에 사람 아니면 조사해야 된단 게 저도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란 게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소. 자네도 늙긴 늙었나 보네. 노안이요. 여긴 아무도 안 왔거든. 참, 자네 평소에는 배 내밀고 느릿느릿 여유가 철철 넘치더니 크리스찬 얘기엔 왜 이렇게 급혀?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디 빨리 태야죠. 뭐? 그런 게 부녀 회장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라 그 앞장서야 되죠. 아, 거봐, 노안이라 그렸지. 도둑도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겠구먼. 직업병이라. 몇 년째 크리스찬 참느라 사람 속을 헤집고 논밭 가로질러 지붕도 올라 땅굴도 가 그 고생했는디 얻은 건 뭐 정말 예배하는 것도 감쪽 같아서. 다 공산당 때문이지 뭐. 네? 아니요. 아이고 됐네. 저기 뭐야, 소 여물 줘야 된 게? 얼른 가서 밥이나 혀. 어? 어머 형님, 뭔 짚을 이렇게 쌓아놨대요? 이봐, 자네 글로 가서 뭐라 그래? 괜히 찾아야지. 아, 그냥 다 짚혀. 없다고 했지? 찾아볼까요? 뭐지? 괭이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아휴, 소 외양간인데 안 그려? 들어가 볼테요. 아, 거기 소! 엄마야, 아이고. 이보게, 자네 뿔 달고 들어간대도 소를 어떻게 이기겠나? 무단 침입하다 딱 걸렸지? 됐어요, 됐어. 내 괭이 찾으러 가겄어. 천천히 가세. 얼른 나오게. 갔네. 형제, 네. 나오게. 아휴, 정말 간 떨어질 뻔이었네. 안 들켜 다행이지. 저 여잔 무조건 신고했을 거요. 저희 동네도 하나님 믿는 사람 못 잡아서 안 달랐어요. 뭔 세상인지. 그니까요. 맞네. 여긴 위험하니 안으로 들어가지. 네. 네. 들 조금만 참게, 어? 이것도 어디예요? 무자비한 공상당 때문에 예배가 게를라전하는 것 같지만
동굴, 숲속, 옥수수밭, 양목장 외양간 예배할 수 있으면 어디든 가야죠. 솔직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가 자유라는데 중국 공산당은 크리스천을 다 적으로 몰고 포상하면서 신고하라고 하니 하나님 대적해서 지옥 갈 거 국민들까지 끌고 가려는 거네요. 정말 악독해요. 거긴 독재당인디 뭔 짓인들 못하겄나. 그니까요. 중국을 무종교 지역으로 만들고 성경을 사이비 서적이라며 가톨릭 개신교를 사이비라 그러잖아요. 교회 허물어 크리스천 잡아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피해를 받는지. 큰 붉은 용 정말 가증스러워요. 큰 붉은 용의 핍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큰 붉은 용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놀라운 행사를 나타내며 그 기회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박해당할수록 공산당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해치는 악마란 걸 알게 되지. 그래서 더 증오하게 되고 내치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 다 하나님의 구원 아닌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체험 못하고 진리를 몰랐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몰랐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겠어요? 공산당 따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벌이나 받겠죠.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기 전엔 공산당 집권이 너무 어둡고 눌려 사는 게 괴롭기만 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참기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우리도 광명의 길을 얻게 된 거잖아요. 진리를 추구해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셨죠. 그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휴, 마음이 안 놓이네. 계속들 혀. 나 나가볼 테니. 어? 네. 네. 자, 이장님, 여기, 여기. 저기 부녀회장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 하나 제대로 조사 못해. 이장님을 직접 나서게 하다니요. 에헤이, 크리스천 문제는 중요해요. 정부 지침이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내 이장직도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고. 그럼 둘 다 좋을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기 이장님, 난 안 들어가겠소. 내까지 가면 분명 의심할 거예요. 난 녀석 망보고 있겠어. 잘 지켜요. 누구요? 가요. 형수님, 문 여세요. 가요, 가. 어메, 이장님이구만. 아, 계셨네. 아, 뭔 일로? 아침에 댁으로 갔는데 안 계셔서. 아, 아마 여기 계시겠다 싶었죠. 네, 소맥이고 있었지요. 그 뭐냐, 최근에 회의를 했는데 주민생활과 건강에 신경 쓰라고 했어요. 마을의 집집마다 의료보험을 보장하라네요. 여기 표 작성 좀 해줘요. 여긴 좀 더러운 게 내일 마을회관 가서 쓰겠어. 어? 어허, 이런 좋은 일이야 빨리 하셔야죠. 자, 이장님 여기. 며칠 전에도 하나 쓰지 않았단가? 아, 왜 또 쓰는 거요? 아유, 위에서 우리 마을에 신경 쓰는 거죠. 요즘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 없었어요? 있었지. 몇 번 왔는디? 몇 명쯤 돼요? 어떤 때는 두 명씩, 어떤 때는 세 명이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남자랑 여자지. 다들 정말 바르고 호탕하던디.
그 사람들 다. 아, 그럼 혹시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서사러 왔지. 이모님, 솔직해야죠.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 안 왔어요? 아니, 소사러 왔는디? 아, 그것도 의료보험이랑 상관 있단가? 여기 다 썼네. 소 먹여야 된 게? 그럼 좀. 지금 무슨 태도세요? 이장님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 저기 형수님. 아, 그 동네 이웃인데 솔직히 말해봐요. 소사러 온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아요? 아, 참, 이장님, 교회 다닌 사람 조사한다고 하면 대답도 일찍 해드렸지. 그 말씀은? 정말 소사러 왔어요. 어머, 그럼 집집마다 계속 의료보험 정보를 받으러 다니는 게 크리스찬 잡으려는 거요? 아유, 형수님, 그거 잘 아시면서 정부에선 크리스찬 싫어해요.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요, 죽여도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들 다 잡지 못하면 중앙정부에서 안식을 못해요. 그렇지. 안식을 위해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죠. 안식? 안식이라니? 아니요. 안식이요. 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못 봤어라. 안식할 사람은 안식하고 안심할 사람은 안심하시란 게 이젠 가서 일들 봐요. 에이, 형수님, 다 아시는 분이 정부는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아주 확고하다고요. 정부와 다른 마음을 먹는 사람 있으면은 좋은 꼴 못 볼 겁니다. 아니, 이장님, 그 맨날 정부하고 한마음 되라고 하는디 정부에선 국민이 뭘 원하는지 어디 생각은 혀요? 난 그냥 소 키우는 농민이요. 사람 허는 일 하늘이 다 지켜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착해요. 법 하나도 안 어겼는데 공산당이 그런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면 하늘이 두렵지 않겠소? 공산당은 하늘과 땅과도 싸우는데 뭐가 무서울까요? 형수님, 공산당은 무신론이라 보험 같은 거 안 믿는다고요. 혁명만 믿습니다. 공산당 말 듣지 않으면 그 사람 명을 가져갈 거예요. 표도 다 썼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못 봤수. 두 사람 별일 없으면 이제 그만 가슈. 아, 저기 혹시 아, 네. 옆 동네에서 광우병이 돈다 그러지 않았나? 아, 맞아요. 형수님 댁에 소 많이 키우시는데 우리가 가서 좀 봐줘야지. 네. 아, 뭐 하시는 게요? 이장님, 이건 주거침입 아닌가? 아니, 주거침입이라니요. 민생을 살피는 거죠. 이장님! 이장님! 뭐가 있어요? 이봐요, 크리스찬들 숨긴 거 아니에요? 에? 유수민 씨, 말해! 아, 저 이장님! 없네요, 없어. 아, 아, 외양간에 어떻게 사람이 있겠어? 어? 네? 안 그래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마을 간부들이 왜 외양간에 이렇게 관심이 많대요? 아유, 형수님, 소가 병 걸릴까봐 그런 거잖아요. 정부에서 주민에게 관심을 갖는단 거죠. 정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 그러면 주민들 숨 막혀 죽겠구먼요. 됐어요, 이장님. 이제 관심들이 끝났은 게 여물주러 가거슈. 아, 뭐야. 아, 이만. 아, 네. 이만 아랫집으로 가자고. 아, 네, 네. 아, 형수님, 일 보세요. 예? 아, 계세요, 계세요. 예? 저기, 이장님, 어때요? 부녀 회장님, 사람이 어딨어요? 도망간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나오는 거 못 봤는데. 그럼 계속 지켜보시든지. 가자고. 치. 여기에요. 아휴, 그 짧은 사이에 두 번을 왔다 갔네. 아무래도 여기서 예배하는 게 들킨 것 같아. 겨우 예배할 곳 찾았는데 또 들켰네요. 아, 그러게. 아휴, 한번 나가봐야겠네. 사람 없으면 빨리 도망가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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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랑요. 왜 안
도망간 안에 있단 게요? 크리스찬이어요. 도망간 단 게요? 내가 안에서 말하는 거 확실히 들었어. 예, 바로 갈게요. 예, 빨리 와서. 어째, 분유 회장이 신고였네. 네? 다들 빨리 피하게. 뒷문으로, 어서. 살길로 가. 아이고, 이제들 오셨네. 여기서 여럿이 예배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렇단 게, 맹세. 가짜면 벼락 맞고 쏘. 들어가! 어머, 이거 왜 이러는 거요? 저리 꺼져! 소 있는데? 어서, 여기요! 샅샅이 뒤져! 이쪽도! 수색 영장은 있어요! 아, 저기도! 잘 봐봐! 이게 영장이야! 대장님, 없는데! 없어? 문여회장! 대장님, 분명 안에서 말하는 소리 들었어요! 어디로 도망시켰는 겁네! 도망갔나 보네요! 남의 문도 부수고 집도 뒤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요? 아, 그게 여기서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 오해예요, 오해. 오해요? 당신들은 마음대로 오해하면 주민들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갑네요. 솔직히 빨리 도망가서 그렇지. 됐어요, 됐어. 뭐 그냥 치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큰일이라고. 세상에,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대요? 법? 내가 법이야! 못 잡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나 본다. 이 할망구야, 확실히 알아둘. 크리스찬들 예배를 도와주면 당신 철창에 집어넣을 거야! 아, 대장님, 회관 가셔서 한잔 하시죠. 예? 예? 네, 그죠? 그래. 당신들 가자! 예. 조심조심. 사실 그게요. 당신 뭘 봐? 저리 꺼져. 저 여자가 도와준 게 맞단 게요. 이 넓은 중국 땅에서 크리스찬이 마음 놓고 예배할 곳 단아 없다니. 중국에서 하나님 믿기란 어렵네.